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서남시장을 끼고 있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2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구 중심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는 바로 달서구 감삼동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바로 푸른 방송국 있죠, 그 뒤편에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면 서남시장 가는 위치이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앞에 서남중학교가 보이고요, 서남중학교 라인에는 죽전중, 죽전초등학교가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렇게 편의점도 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매물은 내가 너무 큰 거 싫다, 아주 적절한 매물에 알찬 매물 있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월세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적절한 매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눈에 들어왔던 매물 맞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매물이고요,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제리 복층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1층에는 자그마한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은 원룸과 투룸으로, 그리고 4층은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거나 새 받기에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층은 아직 현재 가게 점포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관 좌측으로 2대, 현관 우측으로 2대, 총 4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CCTV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외부 조화를 잘 이루게 이렇게 롱브릭 타일로 현관 입구가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층에 현재 이제 투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셨거든요. 그 투룸 방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나와서 건물 내용까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6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부도 아주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컨디션 그리고 엘리베이터 컨디션만 보셔도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는 걸 가늠을 하셨을 텐데요, 지은 지 약 3년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입니다. 일단 여기 투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은 딱 들어서면 바로 거실 있는 구조이고요, 거실을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방과 거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주방은 주방대로 쓸 수가 있고, 거실은 투룸에서도 거실답게 쓸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 창도 다른 집 투룸보다는 아주 창이 시원하게 크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 타일도 참 무장한 걸 사용을 해 두셨고요, 환기창도 있는 욕실이고, 그리고 빌트인식으로 이렇게 장을 짜둬서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방이 있고 방에도 에어컨도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에어컨이 두 대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붙박이 장, 그리고 안쪽에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사용이 되고 있는 투룸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색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투룸 구조를 자랑하고요, 여기서 방이 한 칸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집의 원룸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는 독채로 복층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주인세대 내부 보시고 싶으면 제가 약속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영상으로 영상 마지막에 남겨봐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건물 내용 설명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2개, 투룸 2개, 주인세대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평수는 122제곱미터, 건물 평수는 256.7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36.9평, 건물 77.6평입니다. 건축년도 21년 8월 23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7천에 대출은 5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2억 6,300만원, 현재 인수가 1억 7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7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20만원 현재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요거를 주인세대 요거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주인세대를 월세로 전환 시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임대보증금 8,300만원에 인수가 2억 8,7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6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10만원 나오는 수익률이 4.6% 나오는 매물이고요, 현재같이 고금리 시대에 4%대 수익률 좀 찾기 힘든 부분인데, 오늘 매물 매매 가격도 인수 가격도 적절하면서 수익률까지 나오는 아주 알찬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건물 제가 복도를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건물의 불필요한 점들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평수를 더해줌으로써 방칸살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 빠져져 있습니다. 그래, 복도는 협소하지만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했는 아주 알찬 매물 소개시켜봐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